자, 그러면 태종과 정조가 공통적으로 헤쳐온 첫 번째 관문은요, 바로 아, 정조. 네. 두 왕을 왕좌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은 장애물. 정적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태종을 둘러싼 정적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에게 붙는 살벌한 별명 뭡니까? 킬방원. 그렇죠. 어, 맞아 맞아. 킬방원. 맞아. 정말 그 이방원이 그냥 인정 사정 없이 그냥 제거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죠. 네. 그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나랑 그 동기동창인 정몽주도 죽었어요. 동기동창이. 맞네요. 아, 나 죽을 때 많이 울었어. 아, 맞아요. 진짜로. 국중에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아, 진짜. 자, 이방원은 대체 어떻게 정적을 처리했기 이런 킬방원이라는 무서운 별명을 갖게 된 것일까요? 자, 조선이 건국된 바로 그날, 1392년 7월 17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이 힘차게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그날, 왕이 된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의 가슴은 유독 벅찼을 겁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을 개국하기까지 이성계 여덟 아들 중 이 이방원의 공이 특히 컸거든요. 이방원은요, 아버지 태조 이성계 곁에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개국에 발벗고 나선 인물입니다. 1등 공신. 그런데 개국 이후 이방원의 얼굴엔 검은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너무나도 차가운 얼굴로 자신을 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타공인 개국의 1등 공신 이방원이 공신으로 정식 책봉되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요, 세자 자리를 배다른 동생 막내 이방석이 차지했거든요. 이렇게 태조가 이방원에게 이게 화를 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아,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이성계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방원에게 절대로 정몽주는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무시하고 정몽주를 죽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분노한 거죠. 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겠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런데 이방원의 그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죠. 이성계의 곁에서 더더욱 이방원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응? 뭐 또 바라는 게 있으시오? 뭐든 해드리겠소. 내가 왕이잖소. 정녕,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사옵니까? 태조의 둘째 부인이자 세자 이방석의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 그치. 사실 이방원과 신덕왕후 강씨는요, 개국 전까지만 해도 아주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이제부터 나한테 맡기거라. 내가 대감 때 잘 말씀드린다. 어머니. 그만 일어나거라.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와 갈등을 일으켰을 땐 편을 들면서 지지해주고, 특히 이방원이 어린 시절 개경으로 유학 왔을 때 아주 살뜰히 돌봐줬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개국하자마자 신덕왕후 강씨 싹 돌변합니다. 아... 강석이를 세자로 삼겠소. 전하, 절대 불가한 일이옵니다. 전하의 아들이 저의 아들입니다. 강석이가 세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원이 세자가 된 걸 막고 어떻게든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을 세자로 만들겠다는 이 극성맞은 엄마로 돌변을 한 거죠. 맞아요. 근데 이광기 씨. 네. 당시 이방원에게는 이 신덕 왕보다 더 큰 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했던 역할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 네. 전하께서는 정한군을 절대로 뵈지 못하지만 전 정한군을 뵐 수 있습니다. 이 조선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방원의 최고의 정적은 바로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은 조선 개국 1등 공신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선을 개국하는 모든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그냥 조선 건국 이후에 실세 중에 실세였거든요. 근데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정도전의 설계도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 정도전의 벽에 막혀 이방원은 꼬박 6년 동안 제대로 된 관직을 지내지도 못하고 주변에 머물러야 했죠. 자, 그런데 그런 이방원의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세자 저하께 위험이 될 만한 왕자들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빌미로 이방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죽여야 합니다. 형님. 방석이도 죽어야 하고 방석이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도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1398년 8월 26일 저녁 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아. 선생님, 그때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이방원에게 처단 당하시지 않으시나요? 네. 그러게 왜 사병을 거둬들이셨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지 않았나. 네. 왜냐면 뒤늦게 후회하죠.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이제 그 국중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 정도전이 이렇게 시처럼 읊었던 대사들이 있는데 그 대사들이 저한테 너무 주옥 같았어요. 단 한 번도 정적을 제거하는 일 앞에서 머뭇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냉철한 정치가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나름대로 그 정치가로서의 개국 공신으로서 조선을 설계했던 큰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이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생을 다 바쳐 돌탑 하나를 쌓았는데 마지막 돌 하나를 올려놓지 못하고 죽는구나. 날 죽이는 사람의 가슴에다 그 돌멩이 하나를 남겨놓고 갑니다. 결국 정도전을 죽인 후 이방원 세력은요 세자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번까지 무참히 살해합니다. 제가 사실 그 정도전을 연기하면서 이방원과 정도전이 만약에 협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네, 저도 지금 그 말씀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방원이 정도전을 꼭 처단해야 했던 이유가 있지요. 정도전이 어린 세자를 앞세워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펼치려고 했는데 이건 이방원이 생각하는 정치 지향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점마저 다른 정도전을 살려둔다면 권력의 불안 요소가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수통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잔혹하긴 했지만 목표가 있으면 거침없이 행동하는 이방원의 승부사의 기질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